당했네. 후. 레비, 괜찮아? 응, 심하게 당하긴 했는데 살만해. 베이모스는? 다크메터가 많이 약해졌어. 언체인드에 당했던 게 복구가 안 되네. 슬슬 충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전 못해. 여분도 없고. 알아. 푸념 한번 해본 거야. 대선배님이랑 그레이브는? 멀리로 옮겨놨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시간 끌기지 뭐.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나 우리? 지즈랑 바하무트가 있으면 이겨. 바쁘잖아 걔들은. 야! 나도 바쁜데 너 도와주러 온 거거든? 그러길래 대환이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아나키오르를 가지고 왔으면 됐잖아! 너무 그러지 마. 얻은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뭘 얻었는데 뭘! 실컷 얻어맞은 것 말고 또 있어? 집게들의 약점인 언체인드가 실존한다는 것. 뭐, 우리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제법 강하다는 것. 그건... 맞아. 저 유사 인간들의 님프에서 많은 걸 뽑아내지 못했지만 집게들과 교전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어. 유사 인간들이 느끼는 집게들의 강함은 우리랑 비슷해. 아나키오르가 규격 외인 거야. 그렇지. 그럼 해볼 만하다는 거야. 수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 값진 걸 얻었지.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저쪽은 그때 그 번거로운 셋도 다시 합류했어. 모르긴 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겠지. 대선배님이랑 그레이브는 그냥 좀 멀리 있는 것일 테니까 저쪽의 전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늘어나면 늘어났지. 도망갈까? 이곳에서의 목표는 모두 달성했어. 유사 방주는 거의 다 만들었고 남은 건 색칠만 하는 것뿐이야. 전기 같은 건 어디에서든 끌어올 수 있어. 이제 하모니 큐브를 가동할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하지도 않아. 이곳을 지킬 이유는 이제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저것들 계속 올걸?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고 쳐. 그럼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다시 올 거야. 우리가 또 이기면 또 데려오겠지. 우릴 이길 때까지. 맞는 말이야. 여길 지킬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도망가자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 도망치고 숨고 기다리는 거. 또 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겠지. 싫어. 싫다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도망만 가고 숨기만 했는데 또 그러기 싫어. 뭘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한다고. 창피하다고. 그렇지. 나도 그래. 이대로 도망가면 쟤들은 우릴 도망간 머저리들로 여기겠지? 우린 머저리 아닌데. 그렇지? 응. 좋아. 그럼 리벤지 매치를 준비하자. 방심하지 말고 전력으로 가는 거야. 좋지? 응.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끝장을 내주자. 역시 대화는 진화의 초석이라니까. 택티컬 어플랜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하자고 얘기만 하면 바로 되는 수준이긴 했어. 바디를 교체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받았지. 은하는 무기를 바꾸지는 않았어. 고성능 스코프만 추가로 장착한 정도야. 그리고 특수탄이 호환되도록 손을 조금 봤지. 그래, 잘 봤군. 외부가 바보같이 강한 녀석이다. 내부에서 부수는 게 정답이겠지. 저지력을 포기한 대신 관통력을 극대화한 탄환으로 어떻게든 놈의 몸 안에 탄환을 박아넣는다. 그 다음 폭발시키는 거지. 생각보다 유효했어. 이건 잘 써먹을 수 있겠군. 다른 거 뭐 없어? 카모플라주 능력 있는 스카프가 추가 장비다. 카모플라주? 은신 말이야? 그래. 이곳처럼 자연물이 많은 곳이라면 발군의 은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겁하게 싸우기로 마음 먹었구나. 멍청이가, 전투에 비겁한 것은 없다. 패배한 쪽이 내뱉는 헛소리일 뿐이야. 준비가 많이 된 쪽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다. 뭐, 맞는 말이네. 그런데 베스티는 이것저것 많이 달고 오셨네요? 미사일을 좀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어. 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미사일 수도 많아졌고. 몸에 걸치고 있는 이건 실드 역할도 같이 해. 기동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난 원래 바쁘게 움직이는 타입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자폭하더라도 치명상을 피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움직이는 포대가 되어버리셨군요. 이래서는 최대 최강 화력인 제자리가 위태로워지겠는데요. 그런 적이 있긴 했냐? 그래? 이 반짝이는 부분에 특수용액을 담은 전용 의상이야. 만져볼래? 감촉 엄청 좋아. 촉촉하고.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는 뭐가 그럴까야. 정신 차려, 지휘관님. 용액은 이렇게 내가 옷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근의 본사에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작전 성질에 따라 탑재되는 용액을 교체할 수 있어서 굉장히 범용성이 높아. 페로몬 뿌려대는 걸로는 모자랐나 보네. 어머나. 좀 전에 보니까 수장이 막 바스러지던데 엠마가 한 건가요? 맞아. 적정 농도의 에블라 입자를 뿌린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에블라 입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거야. 농도가 짙으면 니케들이 행동 불능이 되는 것도 그 이유고. 수정은 전기를 먹이로 삼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지. 니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정의 먹이를 끊어버리는 적정값을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 하지만 시간이 걸린 만큼의 가치는 있었지? 그럼 이제 베이모스의 수정 발사는 면역인 건가요? 그런 셈이지. 내가 곁에 있을 때 얘기겠지만. 마술을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덫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법이지. 놈은 상식밖의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어. 헬레틱 중 단순 스펙은 최강일지도 몰라. 이쪽도 대충 움직일 순 없다는 얘기다. 다만 레비아탄이라는 신규 헬레틱이 합류한 모양이더군. 너희가 넘겨준 교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레비아탄의 능력은 성가셔. 앱솔루트로는 대응하기 힘들겠지. 신데렐라와 그레이브는 현재 고립 상태. 좋지 않군. 아니, 왜 우린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좀 전에 교전을 봐서는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다. 와, 장비 좀 새로 맞췄다고 바로 옛날 버릇 나오네. 우리도 잘 싸우는데요? 그랬었지, 라피. 응. 방금 이름 부른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안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바로 해라.
무턱대고 돌격해대더니 정작 중요할 땐 정면 승부를 피하고. 너 지금 뭘 하고 싶은 건데? 뒤늦게 공적의 눈이라도 먼 거냐? 한심한 놈. 구심점을 잃은 카운터 쓰는 전력 외다. 입만 산 녀석과 화력 멍청이의 부족한 움직임을 라피가 보완해줬기에 카운터 쓰는 강했지만 지금은 보완은커녕 상황을 망치고만 있군. 꼴통 후배, 신데렐라와 그레이브와 합류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면 한다. 그 사이 교전이 발생하면 도주한다. 어떻게 생각하지? 라저. 미안해 다들. 근데 은하 말이 딱히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교전 데이터 너 너무 엉망이었어. 잘 해결해봐 라피. 그리고 지휘관, 믿고 있을게. 예. 안달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안달 났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렇던데요? 미안. 사과할 게 아니라. 라피, 괜찮은 거 맞아요? 나는 괜찮아. 아, 진짜 답답하네. 야,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없어. 내가 약한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 잘할게. 미안해. 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한테 네 얘기를 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내 얘기라면 충분히 했어. 내가 더 잘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 은화가 왜 그렇게 너한테 난리를 피웠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 뭐? 넌 네가 어떤 기분인지, 뭘 원하는지 얘기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잘나 빠졌길래 그딴 식으로 사람이 대해? 우리가 네 시중드는 사람이야? 아니면 독심술사야? 네가 무슨 기분인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뭐라도 대응을 할 것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너 솔직히 말해. 우리를 동료로 생각하고 있긴 해? 물론이야. 나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데?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해. 와, 저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분합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지휘관이 아는 라피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휘관이 보기에 저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남았다니. 응? 라피, 얘기해줘.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동료잖아, 우리. 예, 동료잖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줘요. 공감이라도 할 수 있게. 공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라피를 이해 못하지는 않겠죠. 얘기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할 머저리는 아닐 거라 믿겠다. 깜짝이야! 은신 능력 생겼다더니 이런 데 쓰네.
나도 마찬가지야. 물론 저도요. 알겠습니다. 지휘관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으니 계속 그대로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적도, 이상도, 사명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운 좋게도 레드후드라는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레드우드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가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 운명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레드우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술은 물론 그 숭고한 사명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챌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가득 차 있던 레드우드를 계승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이상향은 아득히 멀기 때문에 이상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레드우드를 이어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한테는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헤매던 중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그 올곧은 눈, 똑바로 걷는 걸음걸이가 눈부셔 보였죠. 그 옆을 함께 걷는다면, 옆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도 뭔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지휘관을 지켜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저에게 다시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일하게 남은 레드우드에게 이어받은 힘으로 지휘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던 조금의 인연의 미련이나마 레드후드를 떠나보낸 이기적인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야했습니다. 싸우는 것 말고는 저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겨야 했습니다. 패배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습니다. 베이모스에게. 그럼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싸우는 것밖에 남지 않은 제가 싸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한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베이모스든 레비아탄이든 제 손으로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것만이라도 남아있는 뭔가가 될 테니까요. 지휘관의 옆을 함께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지휘관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지면 된다, 다시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브와 신데렐라 때문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 둘이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레이브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속 걸어왔어. 자신의 이상향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그걸 이뤄냈어. 나와는 다르게. 열등감이 생긴 거야? 응.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레이브보다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을 거야. 환경도, 상황도. 그런데 나는 포기했고 그레이브는 이어갔어. 그 결과는 지금 보이는 대로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주제에 맞지 않는 이상향을 꿈꾸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면서 그만둬버리고 내 멋대로 합리화한 채 포기하고 있던 것을 남이 이뤄내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제야 다시 허둥지둥 쫓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휘관, 앱솔루트와 그레이브, 신데렐라가 주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저는 백업으로 빠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 스승님. 물론이야. 어? 그런데 제가 잡아버리면 어떡하죠? 아니, 아닙니다. 계속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나지? 이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어. 그래,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줄게. 아직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했잖아.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너는 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예, 반드시요. 지휘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얘기 거의 처음인 것 아니야? 그러게요. 실없는 소리나 주고받지 진지한 얘기는 잘 안 하죠. 그 원인에 네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네. 휙휙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기에만 바빴지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관심 없었던 것 같아. 되게 웃기다. 우리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같이 넘겼는데. 그럼 아예 하루에 한 번씩 진지한 얘기 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또 그렇게 멍석이 깔리면 잘 안 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서. 아니다. 응?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할 말도 없었던 거야. 그래, 그냥 부표구나. 나 레비아탄은 성가시군. 녀석이 다루는 검은 액체, 액체 금속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밀도와 견고함은 설명되지 않아. 연결해서 통로처럼 쓸 수 있고 구 형태로 압축해 상대를 제압 가능. 거기다 파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범용성과 유연성도 높아. 사실상 만능 무장에 가까운 느낌이네. 그런데 교전 데이터상에서 공격용으로는 쓰진 않았어. 질량으로 두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치명적인 공격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속도도 별로 안 빨라서 살상력은 없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 검은 액체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일 거다. 저녁에 퍼져 있었지. 레비아탄의 이동 루트로 봐선 지하에도 상당량 있을 테고, 성분만 파악되면 내가 지워버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 조금 답답하네. 어쩔 수 없잖아. 우린 베이모스를 잡으러 온 거니까. 그래, 의외의 사태니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지. 우리는 베이모스를 잡는 데 집중한다. 그럼 레비아탄은 어떻게 해? 신데렐라와 그레이브를 믿는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얘가 아주 대놓고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네? 너희는 서포트다. 적당히 붙어서 도와라. 괜히 공적의 눈이 멀어서 머저리처럼 나서지 말고. 잉그리드가 준비한 택티컬 업 OS다.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요청해. 네 취향에 맞게 변경을 요구해도 좋아. 나한테?
그래, 우리의 것을 준비하면서 네 것도 함께 준비 중이었다. 네가 그럴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이냐? 너나 잘해. 너야말로 계속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고마워. 신데렐라와 그레이브의 반응은? 예, 이 앞이에요. 제가 또 비전 아이로 둘의 반응을 미리 입력해놨죠. 편리하군. 그걸로 헬레틱의 반응을 알아낼 순 없나? 베이모스랑 레비아탄은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스텔스 기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두르고 있던 다크메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응? 무슨 말인가요, 그게? 헬레틱 중에서도 세력이 나뉘어 있다는 이야기로군. 그리고 포비스트는 일명 직계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이건 큰 정보네. 서로 소모전을 유도해볼 순 있겠어. 물론 저쪽에서 우리와 얘기할 생각이 들었을 때 얘기지만. 난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정면에서 죽이는 게 좋아. 그래, 괴물과 대화하는 필요 없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좀 전부터 두 분 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구상 입은 것 아니야? 그럴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래. 빠르게 이동한다. 뭐야 저거? 그... 제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야. 모두 같은 걸 보고 있어. 기가 막히는군. 거의 다 씻겨나갔다. 응. 조금만 더 부탁해. 샤워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네. 왕자님, 왔어? 조금만 기다려줘.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묻어버려서 금방 씻어내고 갈게. 그때까진 내 옆에 다가오지 말아줘. 더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 머저리들밖에 없군. 와, 개운해. 그레이브도 할래? 나는 괜찮다. 왜? 아름다운 건 신데렐라면 충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네. 너희도 할래? 물 안 남았다. 옆에 마음이 남아있구만! 너희가 쓸물 아니다. 신데렐라가 쓸물이다. 쓸 거면 너희가 보다 써라. 저 옆에 물탱크 있다. 허이구, 자동 샤워기 납셨네. 혹시 헤어드라이어 있는 사람? 있겠냐? 가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역시 그레이브는 대단해. 대단하긴 하네. 그만. 작전 중이다. 여유는 그쯤 부려. 여유가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우와, 반짝반짝거린다. 그러게, 예쁘네. 앱솔루트지? 그레이브에게 얘기 들었어. 많이 도와줬다며? 덕분에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 특히 거기 작은 소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전의를 잃지 않은 모습. 너무 아름답네.
아니야. 아닌 게 아니야. 너는 대단해.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 응.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너. 나 말이야? 짙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나고 있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향을 쓰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어머, 기꺼이 알려줄게. 구입한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믹스해서 쓰는 거거든. 레시피를 알려줘도 괜찮을까? 물론이야. 고마워. 향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줄은 몰랐네. 그리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너. 앱솔루트의 리더라고 들었어. 훌륭해. 대단한 장비를 착용한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의 전투력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니.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싸움을 연마한 덕분이겠지. 그 오만하지만 강단 있는 사상. 너무 아름다워. 보는 눈은 있는 모양이군. 다들 홀라당 넘어 갔구만.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럼 모두 모인 모양이네. 계획은 뭐야, 왕자님? 작전은? 예. 베이모스는 신체 능력이 너무 높아. 아마 신데렐라가 아니라면 정면 승부는 어렵겠지. 하지만 앱솔루트가 대 베이모스전을 준비하고 왔어. 레비아탄의 신체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충격을 일일이 물웅덩이 안으로 들어가 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단, 검은 액체의 의외성이 너무 높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어. 하지만 신데렐라라면 레비아탄의 의외성을 깔아뭉갤 수 있지. 즉, 신데렐라가 베이모스나 레비아탄 둘 중 하나를 마크. 남은 쪽을 카운터스와 앱솔루트가 친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신데렐라가 레비아탄을 맞는 거야. 잠깐. 그 작전에는 오류가 있어. 내가 둘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야? 헬레틱이? 포비스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것을 해왔던 쪽이니까. 과연 일리 있군. 술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작전이라고 부르는 거다. 맞다. 작전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거냐? 그때의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건가? 적당히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시끄럽게 잔소리한다. 대충 맞다고 해주면 된다. 초진동 은화다. 재밌어. 좋아. 그럼 내가 레비아탄을 맡을게. 베이모스는 넘겨주겠어. 너를 위해서야, 라피. 너의 그 아름다운 승부욕을 정면으로 부딪혀봐. 그래. 고마워. 잠깐. 아직 불확정 요소가 남아있다. 놈들은 거대화라는 비장의 수가 있어. 뭐? 그래. 인디빌리아도 그랬다. 타당한 추측입니다. 같은 헬레틱에게 무시당한 이유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어? 그럼 신데렐라도 거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어. 해본 적은 없지만. 왜 안 해보셨나요? 왜일 것 같아?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서? 정답이야. 훌륭해. 그럼 호비스트의 거대화 확률은 낮다고 가정하고 문제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둘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요. 글쎄, 저쪽에서 우릴 찾으러 오는 걸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쪽은 뭐에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를 빼앗기면 안 돼. 내가 있으니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라. 저쪽은 널 극도로 경계하고 있을 거다. 너만 잡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다. 그건 맞아. 내가 쓰러지면 절망적이겠지. 내가 가장 강하니까. 동의한다. 그러니 널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를 기다려줄 순 없어. 어떻게든 추적해서 우리가 선수를 친다. 그럼 내가 공중에서 정찰해볼게. 답답한걸? 일리 있습니다. 포비스트는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전에 공중에서 정찰할 때 받은 곳이 있어. 수정이 엄청 많이 있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으로 가자. 그런데 공중에서 본 것이라 걸어서 가는 길은 몰라. 방향만 알려주면 내가 찾아보겠다. 아, 그렇지. 그레이브는 여기서 오래 있었지? 역시 대단해. 이동한다, 라피. 응? 왜 그렇게 초바심을 내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물어봐라. 너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지? 무엇을? 신데렐라를 지키는 것. 소중하니까. 신데렐라. 내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구나. 너는 왜 포기했지? 뭘? 나는 이어받았어. 레드후드를 이어받았어. 정확히는 이어받으려고 했었어.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상형이었어. 나의 그렇게 되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레드우드와는 다른 존재였고 그 사명은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레드우드를 이어받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었다. 왜지? 나한텐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으니까. 응?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레드우드가 되기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야. 이어받는 것, 그 존재가 되는 것인가? 뭐? 이어받는 것, 그 존재가 되는 것인지 물었다. 그건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레드후드가 남긴 것, 너한테 넘겨준 것, 그건 뭐지? 레드후드가 되어라 라고 했나? 아니야. 그럼 뭐라고 했지? 너한테 넘겨줄 테니 뒤를 잘 부탁한다고. 어디에 레드후드가 되어라는 말이 있지? 그럼 대체 뭘 넘겨준다는? 나는 모른다. 너만이 안다.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존재다. 과거의 나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신데렐라가 말했다. 다른 수준이 아니라고 했던가. 아무튼 다른 존재라고 했다. 즉, 나는 과거의 나를 계승하는 존재다. 과거의 나는 신데렐라를 살리려 했다. 지금의 나는 신데렐라를 지키려 한다. 나는 제대로 과거를 계승했다. 중요한 건 신데렐라가 무사한 것.
방법은 상관없다. 무엇을 계승하려 하는지가 중요하다. 무엇을 계승하려 하는지가? 너는 레드후드가 되는 것이 레드후드를 계승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 이유가 있을 거다. 레드후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레드후드가 무엇을 원했는가? 너는 레드후드의 무엇을 계승하고 싶었는가? 너는 레드후드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정답은 알고 있을 거다. 그걸 이어받고 너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계승이다. 그레이브. 아, 힘내라. 너는 아름다우니까. 예. 나도. 저도요. 단 한순간도 레드우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같은 게 감히 그걸 계승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은 지금 방주의 희망, 방주의 영웅, 방주 최강의 지휘관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저도 화력 마스터, 화력의 신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다 치자, 그래. 모두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 전진에 전진을 거듭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추럴 본 화력 마스터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너 스스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응.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 어떤 상황에서라도 빛나는 별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은 언젠가 눈에 빛나는 별을 담아버리더라고. 담아버렸어.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니 라피, 네가 원한다면, 네가 그걸 계승하길 바란다면 할 수 있어. 도와줄게. 나는 못하니까 도와줄게. 응? 아무튼 저도 기꺼이 이 화력을 빌려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지휘관과 아니스, 네온이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스텝으로 베이모스를 제물로 삼자고.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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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조용히 해라, 이 머저리들아. 아름답네. 하, 그래. 왜 그래? 아,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헬레틱은 헬레틱끼리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요. 근데 포비스트는 검은 액체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간주되지 않고요. 맞... 젠장, 이 간단한 걸. 이쪽의 위치는 이미 저쪽이 알고 있다는 얘기로군. 그런데 왜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걸까? 겁을 먹고 있는 거겠지. 그런 녀석들이라니까. 아, 아니면 큰 걸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죠. 저 같으면 그때 썼던 큰 파도로 먼저 덮칠 거예요. 기습적으로. 아이, 너 솔직히 말해! 랩처 편인 거야, 예지력이 있는 거야! 둘 다 아닌데요? 뚫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힘을 아껴라.
저쪽이 바라던 바일지도 모른다. 여긴 내가 뚫는다. 다들 내가 알려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눈에서 빔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저랑 캐릭터 겹치는데? 너는 그냥 안경이 빛나는 것뿐이잖아! 조용히 해라. 집중 안 된다. 네. 하모니 큐브 가동. 연산 실시. 바디를 보조 연산 장치로 지정. 패턴 기록 개시. 패턴 기록 완료. 패턴 분석 개시. 갑자기 어려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똑똑해지는 게 능력일까요? 아, 조용히 하라고! 집중한다잖아! 그 외에 달인들은 집중하면 주위에서 나는 소리 못 듣는다고 하지 않나요? 다 들린다. 조용히 해라. 네, 죄송. 패턴 분석 완료. 기록된 패턴을 베이스로 연산 실시. 대상의 패턴 예측 개시. 플러스 5초의 한정. 적중률 97%. 나이터즈 스포일러 레디. 이건... 우와... 예쁘다... 따라와라. 내 뒤에 딱 붙어서 움직여라.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파도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따라가. 그레이브를 믿어. 괜찮을까, 이거? 은하, 이거... 예상한 게 맞다면 터무니없는 능력이야. 뭘 예상하고 있는데? 미래 예지. 멈춘다. 신데렐라, 내가 신호를 주면 3초 뒤에 내 앞을 향해 공격해줘. 출력은 요리구도 하나의 10%면 충분하다. 알겠어. 가만히 좀 있어! 지건, 제 손을... 위치를 이동하지 마라. 날 믿어라. 그래. 신데렐라. 지금. 셋, 둘, 하나.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레이브, 굉장해. 하모니 큐브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파도의 패턴을 파악. 5초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그것을 최소한의 행동으로 돌파한다. 이건... 굉장하네. 파도인 만큼 계속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과 타이밍을 예측했어. 그걸 공격으로 뚫어서 구멍을 낸 거겠네. 그래. 베이모스의 수정을 피한 것도 같은 원리겠군. 수정은 직선상을 강하게 띠니 이만큼의 연산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본인의 몸을 하모니 큐브의 보조 연산 장치로 사용했어. 이래선 사고 전환이... 괜찮.
다 사고 전환 따위 겪지 않는다. 말이 조금 느려질 뿐. 어? 예전 버전 그레이브다. 곧 괜찮아진 다. 그보다 준비해라. 놈들이 올 거다. 어? 위다! 수정이 아니야. 콘크리트로 구성. 우리 대체까지 생각한 건가? 헬레트 측은 쪼잔하군. 부술게! 가라! 나도 갈게. 아니, 너는 아껴라. 미사일 컨테이너 온라인 발사! 타고 날아온 건가? 야! 니들 파도 어떻게 피했냐?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자! 리매치를 시작해볼까? 내 새 짐승이 지상에 강림하여! 땅을 파헤치고 물을 범람하게 하고! 하늘을 가리고 푸른불로 불태울지니! 땅이 움직이잖아! 바닥이 검은 물로 섬이 되어버렸는데요? 애초에 이 일대는 검은 물 위에 떠있는 섬이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익사시키려고! 아니, 고립이야. 어? 신데렐라랑 그레이브가... 당했나? 뭐? 예상 바뀌네. 어째서 저쪽에...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작전이 있는 모양이군. 잠깐! 그럼 이쪽에는... 안녕, 친구들! 자, 서력전 하자고! 이쪽에 할 말이다.